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레고 블록 분류할 때 유용한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케아 광명이라고 해가지고 큰 거기 생긴 데 가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를 팝니다. 요게 한 4,900원 정도 하는데요.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. 식기 도구 트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, 뭐, 이케아 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보이고, 이케아 광명 가셔야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저번에 한번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데, 요거 정도 되면 한 500피스 정도, 한 300피스 정도까지는 좋은데, 한 500피스도 넘어가게 되면 좀 너무 작더라고요. 한 두 개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, 칸이 너무 좁죠? 좁은데, 이거는 상당히 널찍널찍합니다. 그래서 뭐 메인 사용하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블록,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색깔 정도 사용하시고, 여기다가 이제, 뭐 작은 거 블록 같은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. 크기가 비교해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? 예. 꽤 괜찮은데, 이케아 광명 가시면 한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간단하게 한번 블록 분류하는 거 보여드릴까요? 예, 지금 크리에이터 3인원 제품, 한 550피스 정도 제품 이용하고 있어요. 조립을 하고 있는데, 3인원이기 때문에 분해를 했다가 또 꼈다 해야 됩니다. 예, 저번에 보여드린 브릭, 이거 블록 자동 분류하는 거, 작은 거. 해가지고, 자, 여기다 다 넣어주십니다. 넣어주셨어, 우선. 작은 것만 걸러냅시다. 자, 한 500픽스에서 여기 작은 블록들만 쭈르륵 빠지죠? 예, 빠지는데, 이거는 이제 이쪽에 두면 좀 애매하니까, 예, 이거는 옮깁시다. 어떤 게 임시로 딴 데다 옮겨놓겠습니다. 예, 작은 통에 옮겨놨는데, 작은 블록들은 이쪽에다 옮겨놓고요, 한 칸에다가요. 예, 그 다음에, 큰 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. 작은 거 분류하는 게 뭐 완벽하게 되진 않으니까, 아무튼 이런 방식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기 좋은 게, 이렇게 놔두시면 또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그 다음에 좋은 건 이제 색깔별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. 자, 딱 보시기에 밤색이 좀 많죠? 밤색 이쪽으로 옮기고, 그 다음에 회색하고, 회색이 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라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, 회색하고, 요색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하고, 그 다음에는 요색이 좀 많네요.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분류하시면 되는데, 자, 하나씩 하나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야야야야야야. 자, 뭐 그릴 건 없고, 자. 예, 간단하게 그냥 색깔별로만, 그냥 색상별로만 구별을 했는데, 색상별로만 구별을 하셔도 상당히 찾기 편하시고요. 혼자도 조립하신다면 이 정도만 분해를 해 놓으셔도 찾기는 아주 금방금방 찾으실 겁니다. 만약에 이제 더 여기서 자세하게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1번,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, 예, 그런 거는 뭐 굳이 뭐 저처럼 보여드리는 거 아니시면 할 건 없고요. 한 1000피스 정도까지는 아주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. 물론 한 1000피스가 넘어간다, 뭐 그러면 한 요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러분들 뭐 지저 공부하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책상에서 무조건 공부하자 하시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책상에 앞에 앉으시기 전에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, 오늘 뭐 어디 얼마큼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텐데, 레고 블록도 이렇게 뭐 그렇게 여러 단계로 해요. 그렇게 또 불편하고 시간 더 걸리지 않아요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, 이렇게 분류하시면 시간도 상당히 절약되고요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, 레고 조립하는 재미가 더 낫죠. 블록이 없어가지고 막 찾는데 막 짜증이 나면 레고 조립하는데 재미도 많이 반감되고 떨어지니까,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나 이렇게 큰 거 안 하신다는 분들은 뭐 다이소에서 요만한 것도 괜찮고요. 그런 거 구입하셔서 한번 레고 블록 정리하셔서 한번 재밌게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요즘 나오는 레고 같은 경우는 1, 2, 3, 4, 5번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어서 되어 있지만, 뭐 크리에이터 제품이나 뭐 기존에 했던 제품을 뭐 부셔갖고 새로 만드시는 데거나 창작해서 뭐 만드실 때 이렇게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잘 사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